안녕하세요. 게이타들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 낚시터에 좀 나왔고요. 자, 오늘은 향붕어의 시간대별 조항에 대해서 밤낚시를 좀 하려고 이렇게 양어장에 좀 지난 첫 번째 향붕어의 시간대별 조항편에서는 동트기 전후의 조항하고 아침 조항에 대해서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편에는 향붕어의 시간대별 조항 중에 5편을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하루 중에 향붕어의 밤 시간에 조항은 어떤지 밤낚시를 좀 해볼 예정이고요. 아직은 시간이 좀 일러서 해가 넘어가지 않았는데요. 잠시 후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해가 넘어가면은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시가 됐고요. 지금 6시부터 좀 시작을 해서 뭐 어느 정도까지 뭐 잡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찌올림도 좀 보면서 밤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찌마침은 뭐 1편, 2편 지난 향붕어의 시간대별 조항에서 두 편에서 말씀드린 그 채비나 낚싯대나 똑같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는 뭐 2.0칸이고요. 원줄은 모노이로이고요. 찌는 4.12g 짜리 11푼 정도 되는 그런 60cm 그런 찌이고요. 자, 채비는 오늘 2분알이고요. 바늘 없이 무바늘 찌마침으로 그렇게 케미 한반 정도 나오게 그렇게 지금 맞춰놓은 상황이고요. 바늘은 외바늘이고요. 무바늘 바늘로 한 6cm 정도 그렇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6시이기 때문에 야간 케미를 불을 밝히고 지금부터 밤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간 케미, 전자 케미를 좀 끼우고요. 찌는 미리 맞춰놓은 상황이고요. 불만 들어오게 해서 낚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6시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어두워지지 않았고요. 뭐, 한 시간 정도 좀더 있어야지, 어두워질 것 같습니다. 현재, 불은 밝혀놨지만은, 깜깜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잘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자, 올 들어서, 밤낚시는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향붕어의 시간대별 조항에서 오늘 이 밤낚시편에서 과연 향붕어의 조항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낚시지만은 뭐 양어장이고 하다 보니까 내일도 일이 있고 하니까 지금 현 6시가 좀 넘었기 때문에 6시부터 한 9시경까지 그렇게 밤낚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은 입질 잡아낼 수는 있지만 밤낚시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좀그찌 올림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렇게 챔질을 해보도록 하고요. 되도록이면은 찌올림 위주로 그렇게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아침 조항하고 오후 조항은 뭐 20수씩 각각 20수씩 했었는데요. 밤낚시는 향어의 밤낚시는 뭐 입질이 그렇게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번 던졌는데 입질이 아주 짧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보통 그 낮 시간인 낮 낚시에서는 보통 뭐 제가 캐미 반 정도 맞춰놓고 그 한 두 목 정도, 한 목 반이나 두 목 정도를 내놓고 그렇게 낚시를 했었는데, 예, 밤 낚시는 그 캐미를 저렇게 불을 밝혀놓고 그 캐미 불이 그 올라가면서 그 불빛이 벌어지는 거를 그 보는 그 맛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목 정도, 한 마디 정도에 지금 저렇게 그 수심을 맞춰놓고 낚시를 하기 때문에 밤 낚시는 그 두 마디보다는 저렇게 한 마디 정도에 그 맞춰놓고 해야지 그 불빛이 벌어지는 그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고 그 예, 입질을 보기가 아주 편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저렇게 한 마디 정도 저렇게 내놓고 저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응이 없으면은 바로 걷어서 그 낮 낚시하고 똑같이 그 떡밥을 바로 갈아줍니다. 조금 전에 지금 건너편에서 낚시하고 계시는 한 조사님이 계신데 낚시하신지 시작을 하신지 한 1년 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영상을 잘 보고 있다고 오셔서 잠시 뭐 이런저런 낚시 얘기를 좀 했었고요. 감사하게도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잘 보고 있다고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조금 영상을 길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뭐 40분도 좀 짧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뭐 많이는 모르지만은 제가 낚시를 하고 있는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직접 하고 있는 자 부분을 그 조금이나마 좀 알려드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좀 영상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 영상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자, 쯔위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자, 이번에는 좀 올라왔는데 한번 그 빨리 채 봤는데 그 입걸림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조금 더 하면서 그 지켜보면서 그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제 뭐 짧은 영상보다는 이렇게 충분히 그날 그 낚시에서 그 최대한 제가 말씀드린 걸 전달해 드릴 수 있게 그 앞으로도 좀 영상이 길더라도 그 처음부터 끝까지 좀 보셔가지고 그 보신 가운데에 하나라도 뭐 가져갈 게 있으시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낚시터에서 그 써보시고 조과도 좋게 나타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뭐 다른 건 없고요. 그런 마음에서 제가 하고 있는 낚시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뭐 부족하지만은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님이나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뭐 더욱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면서 최대한 전달을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쥐는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조금 까불으니까 조금 더 무겁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쥐는 뭐 올라오는데 그 챔질을 해봤더니 그 허챔질이 나와서
분봉돌의 무게를 조금 더 추가해 준 그런 상황이고요. 자, 지도 조금 더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마디수도 지금 뭐한 마디 미만으로, 한 마디보다 좀 적게 나왔는데요.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6시 15분경 된, 6시 한 15분경 됐는데요. 반응이 살살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낮낚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밤낚시에도 앞에 받침대 앞에 건너편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밤에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지형지물을 하나 봐두시고 밤에도 그쪽을 향해서 항상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같은 곳에 집어가 되고 같은 방향으로 일관적으로 던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기는 왔는지 찌는 꿈틀거리고 있고요. 반응이 오고 있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밀고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밤에도 똑같이 오늘은 어분으로 콩알로 해서 그렇게 지금 먹이는 운영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낮낚시하고 똑같이 부지런히 그렇게 찌의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부지런하게 이렇게 떡밥을 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붕어들이 와서 먹이를 먹고 아랫봉돌을 들어야지 찌가 올라오기 때문에 부지런히 이렇게 먹이를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낚시 초기이기 때문에 반응이 없으면 좀 세게 채서 바닥에 집어재를 떨어뜨려 주시고요. 반응이 오기 시작하면은 좀 작게 달아서 항붕어가 한 번에 흡입을 할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지 치가 깨끗하게 올라오니까요. 그렇게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도 붕어는 와 있는지, 붕어는 와 있어서 찌에는 반응은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밀고 올라오는 그런 입질의 챔질을 하셔야지 입걸림도 제대로 되니까요. 뭐 빨리 올라오고 그런 것보다는 부드럽게 밀고 올라오는 그런 입질의 챔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은 어두워지지 않았지만은 완전히 어두워지면은 붕어들의 경계심도 좀 줄고 해서 씨올림이 아주 부드럽게 이쁘게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요. 부지런히 집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한목 반 정도 올라오다 마네요. 아직은 입질이 좀 약하니까 한목 반 정도 올라왔다 그냥 내려갔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너무 조금 올라와서 난안 챈다 그러지 마시고 자꾸 채내셔야지 집어도 더 되고 찌 올림도 좋아지니까요. 이런 것도 채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반응이 어떤지 그냥 보고 있었는데 한목 반 정도 올라오다가 내려가는 그런 입질입니다. 아마 한목 정도 올라오기 시작할 때 챔질을 했으면은 입걸림이 됐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부드럽게 밀고 올라오는 거는 무조건 챔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점점점 그 찌가 올라오는 폭이 커지니까요. 자, 지금부터 부드럽게 올라오는 거는 바로바로 첨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그 붕어의 얼굴도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지금 그 고기가 뜨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약간 그 수분기도 많고 좀 많이 저 주물러서 그렇게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붕어들 중에 특히 그 향붕어가 뜨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떡밥 운영을 잘 하셔야지 뜨지 않으니까요. 약간은 좀더더 주물러서 바닥에서 집어재가 풀리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 건탄으로 그렇게 해서 던지게 되면은 투척하게 되면은 던지자마자 그 상층에서부터 풀리기 시작해서 그 고기들이 붕어들이 부상을 해서 떠버리게 되니까요. 자, 낚시 초기니까 좀 세게 채서 바닥에 집어재가 풀리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주 부드럽게 잘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부드럽게 잘 올라왔습니다. 자, 세 목 정도 그렇게 올라올 때 챔질을 했고요. 자, 이 붕어는 예전서부터 여기 있었던 그런 오래된 붕어 같습니다. 아주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자, 오늘 저녁 첫 번째 붕어입니다. 자, 첫수. 이곳 고기들이 대체적으로, 이곳 그 붕어들이 대체적으로 그 아주 깨끗한 그런 향붕어입니다. 그런데, 물을 작년에 뺄때그 최대한 다 걷어냈는데, 기존에 있었던 붕어들은 다 빼냈는데, 그나마 이런 구석에 남아 있었던 그런 옛날에 중국 붕어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낚시를 하다 보니까 뭐 중국 붕어도 가끔 나오고 토종 붕어도 가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씨를 조금 더 올려줬고요. 지금 한 마디가 조금 더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 마디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부드럽게 밀고 올라오는 그런 입질에 챔질을 하셔야지 후킹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밤낚시 초기니까 아직은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세 마디, 서너 마디 올라오는 거는 빨리 채시고 좀더 어두워지고 하면은 부드럽게 올라오는 씨 올림을 좀 감상하시면서 느긋하게 그렇게 채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양어장 손맛터이지만은 찌에 따라 찌마침이 뭐 조금 가벼운 게 좋은 것도 있고 좀그 지금 이거 같이 4.12g 정도 나가니까 조금 묵직하게 그렇게 지금 맞춰놓은 상황이고요. 찌가 좀 무거우면은 찌마침도 좀 묵직하게 그렇게 맞춰놓는 게그찌 올림도 중후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반응이 없으면은 다시 걷어서 아직은 3월 중순이지만은 3월 셋째 주이지만은 이렇게 물가에는 이게 아침이나 밤에는 춥습니다. 5월 달까지는 이런 물가는 춥기 때문에 두툼하게 그렇게 입고 낚시를 하셔야지 낮에 더울 때 같이 그렇게 입고는 추워서 낚시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 낚시 하실 때는 두툼하게 그렇게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조금 전같이 찌는 부드럽게 올라왔는데 올라오는데 그 허침질이 나올 경우에는 그찌 마디수를 조금씩 한 3분의 1 정도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좀 눌러주는 그 무게가 좀 있어야지 후킹이 제대로 되니까요. 그렇게 허침질이 나올 때는 그 3분의 1 마디씩 그찌 마디수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걸림이 되는 그 위치에서 낚시를 하시고요. 또 붕어들을 여러 마리 걸어내게 되면은 또그 꼬리에 의해서 바닥이 파이게 되니까요. 그런 경우에도 그찌 마디수가 내려가게 되니까 그럴 때는 그냥 원하는 몫으로 올리십시오. 올려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조금 더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저녁 밤 12시경에 비가 온다고 그래서 내일 오늘 저녁 늦게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내일도 비가 온다고 그렇게 지금 예보가 돼 있어서 오늘 밤낚시를 나왔는데 지금 뭐 6시 반 조금 넘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빨리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우중 밤낚시가 될것 같습니다. 비는 뭐 조금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비가 좀 많이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뭐 농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뭐 전국적으로 가물어서 비가 좀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해갈될 수 있을 정도로 좀 어느 정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투척을 할 때는 항상 저는 그 먹이하고 채비가 앞에 먼저 가고 그 뒤에 찌가 따라가게 던진 이후에 낚싯대를 이렇게 한번더 밀어줍니다. 그래서 채비하고 먹이하고 떨어진 뒤쪽에 바로 찌가 떨어지게 그렇게 항상 던지고 있고요. 그래야지 수직 입수도 되고 수직 입수가 돼야지 찌 올림도 이쁘게 나타나니까요. 항상 투척을 하실 때 그렇게 던지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던지게 되니까요. 그러면은 항상 수직 입수를 시키게 되고 찌 올림도 이쁘게 나타나니까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야간 케미는 녹색은 좀 너무 밝은 것 같아서 눈도 아프고 해서 좀 이런 보랏빛이나 저런 빨간색을 좀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비도 조금씩 내리고 있고 바람도 좀 불고 있는 상황이 돼서 바람이 좀 차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낮낚시도 그렇고 밤낚시도 그렇고 이렇게 앞에 지형지물을 보고서 항상 던지고는 있지만은 가끔 이렇게 생각했던 데보다는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 좌측이나 우측이나 아니면 지형지물이 있는 방향이나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쪽이 제일 잘 올라오는지를 보시고 그쪽으로 항상 던지도록 하십시오. 지금도 아주 부드럽게 잘 올라온 그런 입질입니다. 아주 깨끗한 그런 향동어네요. 아주 큰 놈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붕어 아주 이쁘고 아주 이쁘네요.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자, 두 번째 붕어 아주 이쁘네요. 자, 바로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다가 붕어가 나와서 그 말이 끊겼는데요. 그렇게 내가 앞에 그 설정해 놓은 지형지물을 보고 던지지만은 그 잘못 던져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갔을 때 그 어디 쪽에서 그 입질이 그 자주 오는지 그걸 보시고 자주 오는 그런 쪽으로 그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 바닥에 그 물속의 바닥은 그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쪽이 그 입질이 좋게 나타나는 거니까요. 자주 나타나는 거니까요. 자주 나타나는 그쪽을 향해서 항상 그 투척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나마 찌 올림이 한두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지금 낚시를 시작한 지 이제 1시간 정도 지난 상황이고요. 7시 정도 된 상황입니다. 자, 조금 있으면은 완전히 어두워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녁에 밤에 늦은 시간에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예보가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압이 낚시하는 데는 안 좋은데 이렇게 그냥 아예 비가 와버리면은 기압이 뭐 붕어들에게 미치는 기압이 영향이 덜 미친다고 하니까 비가 이렇게 내려버리는 게 낚시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나마 뭐 그렇게 뭐 많이 내리는 그런 비는 아니기 때문에 바람도 그나마 뭐 괜찮고 하기 때문에 낚시하는 데는 뭐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생미끼 낚시가 아니라 떡밥 낚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좀 부지런하게 그렇게 교체를 하면서 낚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올라온 걸 안 챘더니 끌고 가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밤낚시 세 번째 붕어입니다. 아주 이쁘네요. 커다랗고. 다시 바람은 조금씩 다시 불고 있습니다. 저녁에 비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반응이 없으면은 아주 부드럽게 잘 올린 그런 입질입니다. 아주 부드럽게 잘 올렸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잘 올린 그런 세 번째 붕어입니다. 아주 이쁘네요.
바람이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좀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본격적으로 올 것 같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잘 어울린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우측으로 마디수가 좀 많이 나올 때 부드럽게 잘 올라오네요. 범낚시의 네 번째 붕어입니다. 아주 이쁘네요. 향붕어. 아주 이쁜 향붕어입니다. 오늘 현재는 현재 그 마디수가 지금 한 마디 나와 있을 때보다는 약간 더 나와 있을 때 마디수가 뭐 한 마디 반이나 두 마디 정도 나올 때 부드럽게 밀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위치보다는 약간 우측에 그쪽으로 던졌을 때 그 마디수가 한 두 먹 정도 나오게 되고 그쪽이 그 입질하기가 아주 편한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부드럽게 밀고 올라오는 그런 입질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간 좌측으로 들어가서 조금씩 빨리는 그런 입질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이곳보다는 약간 우측으로 그렇게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이렇게 지금 그 앞에 지형지물을 보고 던져도 자 약간 좌측으로 간다든지 약간 우측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입질이 부드럽게 잘 나타나고 입질이 자주 오는 그런 쪽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쪽으로 던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밑에 바닥에 그 지형 때문에 그 입질이 그 편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입질이 자주 나타나니까요. 그쪽으로 잘 보고 계셨다가 던지시는 게 찌올림을 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아주 잘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허챔질이 됐네요. 자, 현재 3월 셋째 주이고요. 향붕어의 시간대별 조항에 대해서 오늘 밤낚시를 좀 하고 있고요. 현재 뭐 밤낚시 6시에 시작을 해서 한 4수 정도 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소강 상태로 그렇게 입질이 없는 상태고요. 현재 바람도 좀 불고 있고 비도 좀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밤 12시경에 본격적으로 비가 내린다는 그런 예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질이 좀 뜸한 것 같습니다. 현재 어분 콩알로 아주 작게 그렇게 달아서 지금 붕어가 한 번에 흡입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작게 달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분만 지금 이용해서 어분 콩알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분 콩알을 작게
달아서 그 붕어가 한 번에 흡입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달고 있고요. 향붕어, 이곳은 향붕어가 주 어종이기 때문에 향붕어 개체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덩치에 비해서 입이 작은 향붕어가 한 번에 흡입할 수 있게 어분 콩알을 좀 작게 그렇게 달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계속 건들고는 있고요. 이 상황에서 부드럽게 밀고 올라오는 그런 같이 올림의 체험질을 하셔야지 이 걸림이 제대로 됩니다. 반응이 없으면 다시 걷어서 오늘 향붕어의 시간대별 조항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아침하고 오전 조항에 20수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오후 조항에도 한 20수 정도 그렇게 한 상황이고요. 지금 오늘은 지금 향붕어의 시간대별 조항 중에 밤에 입질은 어떤지 지금 밤낚시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입질이 좀 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바람과 함께 비도 좀 내리고 있고 지금 현재 한뭐 8시경 됐는데 한 12시경부터는 비가 본격적으로 온다는 그런 예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날씨 상황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입질이 생각만큼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계속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밤이다 보니까 기온도 떨어지고 비바람에 대류도 좀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먹이 활동을 하기가 좀 붕어들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자, 9시가 가까워지니까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지 춥네요. 아주 부드럽게 올렸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붕어, 아주 인터벌이 오랜만에 나온 그런 붕어입니다. 아주 이쁘게 잘 올라온 그런 붕어입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붕어, 아주 작지만은 이쁘게 잘 올려준 그런 붕어입니다. 3월 중순인데도 아직까지 밤에는 기온도 낮고 하기 때문에 치 올림의 형태가 치 올림이 폭이 크지 않고 부드럽게 두세 목, 서너 목 올리면은 채야 될것 같습니다.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입질 횟수가 좀 아직까지는 적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향붕어의 시간대별 조항에 대해서 오늘 밤낚시 편으로 밤낚시를 좀 해봤고요. 생각외로 입질이 조금
더딘 것 같습니다. 만 5수 정도 했는데요. 한 3시간 정도 낚시를 했고요. 자, 오늘 여기서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3회에 걸쳐 그 향붕어의 시간대별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동트기 전후하고 오전, 그 다음에 오후, 이렇게 밤낚시까지 이렇게 향붕어의 조항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고요.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케이타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